13번. 1065.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다. 그렇게 했으면요. f'x의 식을 이걸 보고 대충 그릴 수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a 곱하기 a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정도를 할 수 있고 a가 0보다 작구나 정도까지는 할 수 있네요. 그죠? 네, 이 정도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극값을 알려줬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지. 극값은 f'x가 이런 그림이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 점과 요 점이 있을 때 어느 점이 극소고 어느 점이 극대야? 이건 지금 기울기예요. 프라임이니까. 기울기가 이쪽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요 점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이 점이 뭔 소리야? 기울기가 음수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다시 올라가는 요 점이 극소야, 극대야. 극소지,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간 요 점이 극대인 거야, 극대. 그러면 그래프가 3차식은 이렇게, 원래 fx식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2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극소값이 4. 여기가 4. 여기가 4고요. 극대값이 8.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럼 이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죠. 적분을 해보자. 그럼 얘는 원래 식을 다 쓰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이건데요. 그래서 얘를 적분한 fx는요. a 곱하기 3분의 1x의 3승 마이너스 2a 곱하기 2분의 1x 플러스 c 이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 얘가 0,4 이게 0,4죠. 0,4 얘는 2,8 이렇게 할 수 있어. f 0일 때 004 이게 c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2일 때는요. 여기다 2를 넣겠어요. 그래서 a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a 곱하기 2, 그러니까 1 플러스 4 이게 8이라는 소리야. 8 계산하면 어디요? 제곱이에요. 미안해. 제곱 있었네요. 그러면 2가 아니구나. 2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 넘어지 맞나?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8a는 4.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3, 4,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a는 4.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면요. 다시 한번 구하겠어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6 아니구나.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3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 네. 맞네요. 이렇게.